비트코인 컨퍼런스 업데이트입니다. 스트라이크의 CEO인 잭 몰러스가 중대 발표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애플은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긴 했는데 애플은 아니었고 소매 결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 NCR과 거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쇼퍼파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애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대박이다. 어마어마한 호재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해가지고 비트코인 결제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CR 코퍼레이션이 뭐식인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그대로 웹사이트에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보시면은 NCR 코퍼레이션은 다양한 ATM, POS 시스템 및 기타 관련 장비를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POS 시스템을 지원하는 회사가 바로 NCR 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POS가 무엇이냐? 이 판매와 관련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고객 정보를 수집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NCR과의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어디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앞으로 가능하게 될까? 굉장히 많은 곳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맥도날드, 월마트, 메이시, 서클, 케이베드, 베스앤비욘드 등등등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적인 문제가 해결이 먼저 돼야만 되겠죠. 그쪽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겠고 이 모든 곳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당연히 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느냐, 아껴야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면은 카드 결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들, 그리고 제3국에서는 이미 어제 소식에서 나와 있다시피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달러처럼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여러 곳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물론 애플이 아니어가지고 실망하실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살짝 실망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발전은 발전이고 일단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업데이트 소식 여러분들께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